이 간단한 기구로 졸음운전도 예방하고 숙면을 할수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 졸음운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졸음운전 굉장히 심각하죠. 수면무호흡증 환자와 수면무호흡증이 아닌 사람의 졸음운전 비율입니다. 잠을 적게 잔 사람 중에서 수면무호흡의 졸음운전 비율이 훨씬 높죠. 그렇다면 수면무호흡증은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잠재적으로 추정하기를 우리나라에서만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3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170만 명 이상은 그냥 수면무호흡증인지 모르고 그냥 산다는 거죠. 하지만 알 수는 있죠. 이러면 수면무호흡증이거든요. 단지 진단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차이겠죠. 그렇다면 졸음운전은 수면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산소입니다. 산소 부족은 뇌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뇌 기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졸음운전을 하게 됩니다. 졸리면 창문을 내리세요 라고 하는데 산소, 차 안에 밀폐된 공간이 산소가 부족해지면 졸음이 오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공기 중에 산소는 20% 뭐 21% 남짓 들어있어서 우리가 숨쉬면 그냥 자연스럽게 산소 공급되고 이산화탄소가 나갑니다. 하지만 코 막힌 사람은 똑같이 숨을 쉬어도 아무래도 산소를 흡입하는 양이 적습니다. 코가 막힌 사람 그냥 운전할 때 숨을 헐떡이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하는데 코가 막히면 아무래도 산소 농도는 떨어집니다. 공기 중에는 똑같지만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산소 양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막힌 사람들은 운전 중에도 코 막힘을 해결해서 산소 공급을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고 자는 동안에도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숙면을 할 수 있도록 결국 숨이 헉헉헉 하는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 또 하는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호흡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호흡의 문제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뇌가 자꾸 각성을 하니까. 그렇다면 이 호흡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코숨 플러스라고 있죠. 코 숨을 더 증가시켜주는 이런 거를 합니다.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쓱 밀어넣으면 비강이 넓어지면서 호흡량이 많아지죠. 운전할 때 코가 막혀서 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리고 잠을 잘 때 코 호흡량을 늘려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줘서 숙면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간단한 기구로 졸음운전도 예방하고 숙면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한 안전용품 아닙니까? 얼마 전에 고속버스 운전하시던 분이 오셨어요. 본인이 이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코골이 때문에 워낙 서름도 많이 받고 운전할 때 너무 졸리고 또 힘들고 피곤하고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 가면 수술하자고 하고 양압기 써야 된다고 도저히 그 양압기를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양압기를 써봤는데 아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고 수술을 해도 별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하고 아주 고민이었는데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제작을 했는데 그분 말씀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거 안 했을 때는 졸음을 쫓으려고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이 장거리를 가면 그쪽 지역에서 그 회사 사람들끼리 합숙을 하는데 코 곤다고 쫓겨나기 일쑤라는 거예요.
정말 서름을 받았는데, 아, 이거 하고는 제가 편하게 자게 됐고요. 또 운전할 때 막 청양고추 막 씹고, 졸음방지껌 막 엄청 매운 거 있잖아요. 그거 씹고 해도 정말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또 안전하게 졸리지 않고 운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졸림 이런 것까지 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코호흡을 정상화시키고 자는 동안에 숨을 잘 쉬기만 해줘도 같은 시간을 자도 훨씬 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낮에도 졸립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해볼 만 하시겠죠? 고맙습니다.